그럼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트보드 사이즈는 이전 챕터와 같이 A3 규격의 297-420mm로 설정하겠습니다. 이전 챕터에서 만들었던 브랜드 디자인 요소와 브랜드와 어울리는 단어와 문장, 그리고 포스터 파일도 가져왔고요. 또 언스플래시에서 무료 이미지를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.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에는 서체도 역시 부드럽고 따뜻한 특징을 가진 서체를 사용하면 더욱 잘 어울리겠죠. 산세리프보다는 세리프 서체가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리프 서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Sometimes Times 서체를 선택할게요. 이렇게 위쪽에 브랜드의 이름을 크게 배치를 해주고요. 가운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시원한 이미지를 불러와 줬고요. 이렇게만 해도 벌써 포스터 한 장이 완성된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해요. 벌써 이대로도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브랜드 포스터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. 여기에 좀 더 심심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디테일을 더해 보겠습니다. 저번 챕터에서 브랜드 디자인 요소 테스트 했을 때 만들었었던 이 숫자가 원으로 빙 둘러져 있고 가운데 브랜드 MA가 적혀져 있는 이 디자인 요소를 여기 모서리 끝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. 글씨 색도 흰색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. 잘 안 보이죠? 반대쪽에다 배치를 해봐도 아까보단 잘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잘 안 보이네요. 그러면 요 밑쪽에도 위에랑 똑같이 흰색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올려볼게요. 먼저 사각형 툴을 만들어서 위에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주고요. 요 밑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 이미지의 크기와 아트보드 사이즈를 좀 맞춰줄게요. 클리핑 마스크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. 그럼 이 파라솔 밑에 다리가 잘리는데 이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지 자체를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. 더블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시 클릭하고 조금 위로 올려줬어요.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MA를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도 검은색으로 바꾸고 텍스트의 배치를 가장 맨 위로 올려보낼게요. 커맨드 시프트 괄호. 네, 이런 식으로 브랜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쪽이 비어 있는 게 조금 지금도 마음에 드는데 양 끝에 디테일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양 끝에는 아니면 이런 문구들을 배치를 해볼게요. 세 줄로 변경을 해줬고요.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겠습니다.
이 문장의 폭이 이두 개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.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문구도 추가해줘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.